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김우연입니다. 1교시 수업 함께 하시죠.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방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을 모두 갖춘 사람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천하디슨 두 쌤과 함께 특별하게 대박 우량주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박 우량주라고 하면은 차트면 차트, 재무면 재무, 이슈면 이슈, 뭐 하나 갖추지 않은 게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튼튼하게 해줄 우량주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종목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스페셜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으라차차 유레카. 우리 천하장사님, 저희가 네. 오랜만에 으라차차 유레카라는 요 구호를 한번 외쳤어요. 네네. 지금 타이틀이 이제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 오늘은 눌림목은 내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꼭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그 천하장사님, 네네. 저희가 오늘 스페셜 특강으로 지금 대박 우량주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 네. 이게 어떤 거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대박 우량주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과거에 너튜브를 할 때 같이 했었죠. 너튜브 할 때 저희 네. 첫 번째 그렇죠. 데뷔 작품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재밌게 좀 촬영을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대박 우량주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해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타이밍적으로 그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눌림목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이제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대박 우량주라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스페셜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천하장사님과 천하장사님께서 그동안의 눌림목이라는 어떤 과목을 가지고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또 가는 종목들은 또 가고 있고 그렇다고 또 시장이 상승장에다 볼 수 없는 거고 네. 뭔가 불확실성은 계속 있고 그렇다고 좀 바닥권에서 조금 무거운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천하장사님께서 고민 끝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내 비중의 한 10%에서 20% 정도 단기적인 매매는 눌림목으로 종목을 찾아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내 포트 비중의 한 60에서 70% 어떻게 보면 주력주라고 할까요? 주력주들은 네.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좀 추세가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좀 대박을 노릴 수 있는 네. 사실 전 대박이란 단어가 네. 저희 이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대박은 없다였잖아요. 네, 네. 근데 대박은 뭔가 한탕을 바란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수익이 좀 극대화되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박 우량주라는 이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박 우량주 뭔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박 우량주는 내 스스로가 수익이 나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게 대박 우량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높은 가격대에 좀 물려 계세요. 그러면 그건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박 우량주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대박 우량주라는 단어에서 우량주만 놓고 보면은 야, 그러면 이제 좀 무거운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좀 앞에 대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좀 수익을 10% 20%가 아니라 좀 길게 이제 여러분들의 주력 포트로 끌고 가면서 좀 길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겠다. 네. 그렇지만 우량주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아니라 차트라든지 재무라든지 모멘텀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매매를 하실 때
그동안에 눌림목 강의를 오래 해주셨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좀 이런 대박우량주 종목들을 좀 먼저 공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뭐 회사를 다닐 때나 아니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에게 툭툭 이런 종목들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친구들이 뭐 사는 종목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게 보면은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주디슨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천하 선생님 증권사에 다니셨으니까 네? 증권사에서 약간 매매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툭툭 던졌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종목이 대박 우량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차트뿐만 아니라 뭐 재무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넘어갔고 새로운 강의가 올 텐데 자, 오늘 순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장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대박 우량주에 대한 요건 어떤 것들이 과연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강의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전 예시를 통해서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아 종목이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발굴한 종목들은 이렇게 포착을 해야 되는구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하장사님의 대박 우량주 관심 종목도 두 개가 공개가 됩니다. 네. 오늘 종목을 공개해드릴 거고요.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천하장사님 시장은 길게 보진 않을게요. 짧게 네네. 볼게요. 시장 한번, 먼저 분석해볼까요? 네, 시장을 한번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은 우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2월달이 지나고 그다음에 3월달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갭이 발생했던 부분에 박스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잘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다음 만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방향성이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저는 위쪽으로 3월달, 4월달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위쪽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아직 지표들도 안 나와 있고요. 그쵸?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근데 천하장사님이 상방으로 보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3월달과 4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이 3월달, 4월달은 분명히 낮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3월, 4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대기 매수세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위쪽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제 지금 촉각은 곤두세워져 있지만 네. 지표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한다. 네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천하장사님의 시장에 대한 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이게 올해 네. 계속 좋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까지 좀 좋게 보나요? 우선은 뭐 제가 올해 전망까지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3월달, 4월달까지는 좀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4월까지는? 그렇죠. 그다음에 5, 6월달은 또 그때 돼서 한번 시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천하장사님은 뭐 꽃샘 추위는 없을 것이다. 네. 시장 괜찮을 거다. 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는 종목에 대한 부분 오늘 본격적으로 내 계좌를 튼튼하게 해줄 강한 종목,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자, 이게 저희가 불개미 주식학원은 좀 쪽집게처럼 뭔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너무 뭔가 상투적인, 뭐, 그 일반적인 얘기 말고 천하장사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대박 우량주 발굴하는 어떤 노하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대박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대박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박 우량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10% 20%의 수익을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좀 100% 200% 이런 식으로 길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뭐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 그 이상까지 충분히 끌고 가면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자, 설명을 충분히 했고. 네. 자, 대박 우량주의 요건 첫 번째 요건이 어떤 거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요건은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기 추세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대박 우량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을 좀 보셔라. 월봉과 좀 친해져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 혹시 그 주디스는 뭐 월봉 이런 거를 매매할 때 혹시 보시나요? 월봉?
그쵸, 보죠. 월봉도 네. 보고 네네. 일봉, 주봉, 월봉 네네. 다 보는데 네. 대박 우량주는 길게 끌고 갈 종목이다. 네. 그러니까 월봉을 보셔라. 네. 그러니까 월봉과 굉장히, 좀 친해져라. 굉장히 이거는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지금은 약간 워밍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월봉과 친해지고 그다음에 대박 우량주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가격 조정과 네.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네. 그걸 제가 좀 차트로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네. 자,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네.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네. 첫 번째 종목은 자,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한전 기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말 그대로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한번 가장 줄여 볼게요. 자, 여기서 줄여 보면은 지금 자, 여기가 좀 화면이 좀 여기까지 좀 보여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09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월봉상 14만 2천 원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얼마 동안 빠졌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이 14만 원인데 가장 낮은 가격이 1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월봉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박 우량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들을 체크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주지스님 이해 가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 패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박 우량주로 발굴할 수 있는 월봉에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2020년부터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월봉상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 구간부터 이 종목은 조만간 대박 우량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2020년도부터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2020년도. 왜냐하면 이 추세를 돌파한 이 구간부터요. 장기적인 월봉의 네. 추세를 돌파한 구간부터. 네. 그럼 매수 타임은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대박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네. 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매매 관련돼서는 당연히 가격적인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이 대박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이런 가격적인 타이밍보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또 재무적인 부분이나 또 모멘텀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나서 좀 그때부터 주가를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가격적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흐름들을 보는 거죠. 예, 뭔가 정확하게 대박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매매 타점을 잡기는 사실 조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2년 전부터 지켜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전 기술처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지켜보고 2, 3년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라는 얘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저 한전 기술처럼 어떤 맥점을 잡아서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뭐냐면은 자, 우선 대박 우량주를 딱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시면은 우선 이렇게 지금 주가적으로 14만 2천 원에서 지금 12,800원까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잖아요. 10분의 네. 1 토막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10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기간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적인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은 크게 간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대박 우량주가.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추세를 이렇게 거봤잖아요. 네. 그렇죠? 추세를 거봤는데 이 돌파했던 구간들을 한번 보세요. 자, 2020년 말부터 돌파를 했죠. 그렇죠? 차트가. 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차트상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차트상 이제 이거는 대박 우량주가 될 조건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월봉과 좀 친해져야 된다. 네. 좀 그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지금 월봉상 추세를 돌파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아무래도 이제 대박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며칠, 뭐 한 달, 일주, 뭐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를 좀 확인해 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재무가 괜찮네. 네, 이 종목의 한번 재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재무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우선 대주주를 봐야 돼요. 자, 한전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대주주가 누군 것 같은가요? 예, 바로 한전기술. 한전기술 잘 알죠?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국전력, 그렇죠? 네. 한국전력은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잖아요. 공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대박 우량주로 충분히 좀 손색이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무 구조를 한번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재무 구조는 회사가 계속해서 꾸준히 그냥 흑자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재무 구조를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무 구조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은 재무 구조를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흑자는 흑자인데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건 적자는 안 났는데 네.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네.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줄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의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해에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적자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음에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은 괜찮은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적자의 폭이 크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흑자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재무 구조로서는 저는 좀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재무가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근데 추세를 돌파를 하면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추세를 돌파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리 잡고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고. 네. 근데 거기가 일단 맥점이다. 근데 천하장사님께서 네.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을 때 네. 거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근데 맥점을 좀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 이 성장성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 한전기술은 지금 저 자리에서 네. 어떤 모멘텀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우선은 아까 주지스님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모멘텀보다 조금 더 앞선 게 바로 이 차트의 형태예요.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차트상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런 모멘텀이 덧붙여지고 재무가 덧붙여져서 대박 우량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지 역으로 먼저 모멘텀이 좋다고 해서 이런 대박 우량주가 탄생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월봉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요.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를 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박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찾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됐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모멘텀은 바로 원전이에요. 원전? 예, 작년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 원전에 대한 정부가 바뀌면서 이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런 큰 원전이라는 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은 주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면서 네. 또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다음 종목을 볼게요. 자, 차트 형태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자, 유비벨록스라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유비벨록스도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비벨록스의 월봉의 차트입니다. 똑같죠? 가장 2012년도에 가장 고가였을 때 가격대가 34,65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가격이 3,400원입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한전기술과 똑같이 이제 추세적으로 종목을 거봤을 때 자, 어느 관점에서 어느 해에서 이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나요? 바로 2020년도죠. 야, 20년도 후반부에 좀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고 또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봤고 그다음에 원전이라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유비벨록스의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비벨록스의 재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유비벨록스의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자
아까 한정 기술과 달리 이 유비벨록스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죠. 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주가는 34,000원에서 그렇죠. 거의 지금 3,400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거는 조금 더 좋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냥 흑자만 나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럼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바로 스마트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스마트카 네, 이슈.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얻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모멘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었을 때 그 모멘텀은 추가적인 알파의 효과를 내는 거지 이 차트 형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대박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적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너튜브 할 때는 네. 이 종목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저 대박 우량주 때 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 대박 우량주라는 말을 좀 저희가 줄일게요. 뭔가 이게 대박 너무 이러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어떤 급등주 그리고 저희가 눌림목도 얘기했지만 눌림목은 추격 매수는 아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노리는 매매들은 이제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저거를 써먹어서 바로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수익을 빨리 만들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천하장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 우량주 발굴에도 그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매매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저거 뭐지? 왜 지금 사서 6개월 뭐 1년을 좀 갈 종목들을 좀 보라 그러지? 이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걸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 분명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하락했던 소위 우량주들, 재무도 탄탄하고 이랬던 종목들이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폭이 생각보다 크게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내 종목은 내 중소형주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 내 종목은 잘 안 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야, 이 종목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천하장사 전문가님의 어떤 이런 기법은 단순히 매매 기법, 저희가 뭐 검색기, 검색식 뭐 이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을 진짜 제대로 투자해갖고 발굴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23년도에는 왔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장사님. 네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종목, 그 네. 유비벨록스까지 좀 이해가 됐어요. 네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에 부합하는 종목도 네. 공개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근데 한 종목 보기 앞서서 네. 사실은 그 이 대박 우량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주식시장에서 되게 경험이 많았잖아요. 경험이 많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단기적인 매매도 해보고 이런 대박 우량주라는 중장기적인 매매도 해봤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이런 대박 우량주, 즉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관점을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솔직히 그 당시에 한두 번은 수익 날 수 있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눌림목으로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시고 이 대박 우량주를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하장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이제 비중의 한 60% 이상은 좀 이런 종목들. 네. 한 60에서 70%까지 좀 보시나요? 그렇죠. 한 60에서 70% 정도의 60, 70? 비중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한 20에서 30%, 내 포트의 20에서 30% 정도는 눌림목이라든지 뭐 검색기라든지 이런 걸로 좀 단기적으로 계속 종목을 좀 체인지해 나가는 네. 스윙 종목이라고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박 우량주를 말씀해 드리는데 네. 천하장사님은 이제 2주 뒤에 수익률 게임에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수익률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럼 그거는 대박 우량주로는 승부를 못 보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네. 대박 우량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그냥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수익률 게임이 이제 좀 있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수익률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사실 저는 뭐 수익률 게임에 임할 때 뭐 참가의 의의를 둔다 이런 거 아니면 참가의 의의를 두진 않고요. 뭐 2등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1등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출전을 하는 거고요. 제가 사실 이런 그 수익률 대회,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에 나간 게 사실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실전 투자 대회 수익률 대회 나가본 적이 있어요. 실전 투자 그쵸, 대회. 나가본 적이 있는데 몇 등 했나요 그때? 그때 제가 입상을 했어요. 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위 안에 드는 입상을 했지만 그때 제가 패기와 열정으로 그때 돼서는 진짜 막 매매를 막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막 진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특히 제가 이런 수익률 대회에서도 그런 대학생 때 제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네. 천하자세의 마음가짐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대박 우량주, 그러니까 좀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을 해야 수익이 납니다. 네. 단기적인 매매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네. 단기 수익률 대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떤 매매를 할 거냐고 제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아, 거기서는 단기로 할 겁니까? 아니면, 네. 대박 우량주로, 네. 순위와 상관없이, 네. 내 갈 길을 가겠냐? 뭐 요걸 제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뭐 대박 우량주라는 개념으로 대박 우량주도 매매하지만 수익률 대회에서는 당연히 대박 우량주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시장에 좀 강한 종목, 트렌드에 강한 종목을 좀 매매해서 이번에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박 우량주로 좀 큰 수익을 여러분들 좀 노리시고, 네.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로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뭐 눌림목이라든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네. 이런 추가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네. 단기적인 매매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라고 하셔갖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만 보겠습니다. 네. 자, 좀 말이 꼬였네요. 다음 종목은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래 나노텍은 이제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금 차트를 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한번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0년도에 가격이 1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가격이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고요. 또 기간적인 메리트도 2010년도에 고점이니까 약 10년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기간 조정을 거쳤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한정 기술과 유비베르소는 똑같이, 자, 차트 흐름을 거봤을 때는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말 그대로 2021년도 후반에는 이 종목이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선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재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미래 나노텍 재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뭐 2019년도에 뭐 29억 났다가 2020년부터는 뭐 300억대, 200억대 이렇게 강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구조상으로도 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까라고 보시면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만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차트적 흐름이 완성이, 네. 됐는데, 네. 지금 이런 모멘텀이 없는 경우에는, 네. 주가 상승이 좀 더딜 수 있겠네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찾고 계속해서 그거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런 모멘텀으로 접근했지만 그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시간의 지나서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멘텀들을 조금 더 얼마나 강한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지,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주가를 끌고 가는 그런 매매 방법이 대박 우량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3개 종목 정도 봤습니다. 네. 자, 미래 나노텍, 그리고 한정기술 유비벨록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아, 이래서 올라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기법을 알려주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이게 대박 우량주 첫 번째 패턴이라고 할게요. 네. 자, 오랜 기간 월봉의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들, 네. 자, 그런 종목들을 재무와 모멘텀을 갖고 매매할 경우에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밑쯤에서 이 첫 번째 패턴에 부합되는 대박 우량주 천하장사님의 관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승이 안 한 종목이죠? 그렇죠. 돌파는 했지만, 네. 상승 안 한 종목. 네. 이거를 지금 벌써 공개를 하나요? 지금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대박 우량주 패턴 1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할까요? 네, 지금 해주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기술 유비벨록스 미래나노텍과 같이 네? 차트 이슈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네? 오랜 월봉상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공개를 할까요? 좀 해주세요, 공개를. 이거를 조금 좀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할까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2번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1번 패턴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대박우량주 첫 번째 패턴은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예시 종목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종목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SM 코어라는 종목이에요. 네, SM 코어. 네. 자. 이렇게 보면 네. 차트를 벗겨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월봉상. 그렇죠. 자, 차트가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에 18,600원입니다. 그렇죠? 아. 18,6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5,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이 추세를 한번 거보면 됩니다. 자, 추세를 거봤어요. 자, 거봤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은 정확히 하락 추세를 돌파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네요. 이거는 완전 초입에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그런 종목을 갖고 온 거예요. 이제 막 벗겨낸 종목. 네, 이제 막 벗겨낸 종목. 이제 관심을 가져라. 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 그러면 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재무 구조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 구조. 일단은 뭐 예시 종목이 아니고 관심주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예시 종목은 길게 하셔도 관심주 너무 짧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약간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39억 나다가 또 16억 나다가 좀 마이너스 25억으로 적자가 나다가 또 작년에는 또 20억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아. 근데 이게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이익이 증가할 것 같아요. 예. 같아요는 뭐 추측인가요? 아니면 예상치가 나와야 있는 건가요? 우선 예상치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제가 그거는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왜 이익이 증가하는지는 그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네.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아니 적자에서 흑자로 좀 변한 종목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적자가 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요. 적자가 엄청나게 지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재무까지 좀, 받고 이제 네. 모멘텀을 봐야죠. 자, 이건 좀 이따 모멘텀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그냥 이 종목이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예. 네. 최대 주주만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SK네요. 네. 최대 주주가 우선 SK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이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잠깐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월봉상 추세를 이제 막 벗겨낸 종목이고. 네, 네. 자, 차트 잠깐 좀 줄여 볼게요. 네. 월봉상의 추세를 이제 벗겨낸 종목이고. 네. 그리고 재무 괜찮고 최대 주주가 또 SK고. 네. 거기에 이제 모멘텀만 나오면 되겠네요. 네, 모멘텀이 네. 어떤 모멘텀이 있죠? 자, 최근에 가장 모멘텀이 된 이슈가 바로 이제 로봇 관련주잖아요. 네, 로봇. 그렇죠. 이게 그룹사마다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장 자동화, 자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자 삼성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월봉인가요? 월봉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자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좌상단은 그 빼주세요. 네. 상장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대략 1조 6천억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1조 6천억이에요. 자, 그럼 삼성의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룹 서열 2위가 누굴까요? LG인가요? 그렇죠. LG와 뭐 SK, 뭐 현대차 이렇게 박빙인데. 그러니까 LG면은 그렇죠. 지금 뭐 로보티즈? 맞습니다. 예, LG면은 우선 로보티즈 먼저 볼게요. 로보티즈. 예. 자, 이게 로보티즈 월봉입니다. 자, 월봉 차트예요. 자, 바닥에서 지금 이게 11,000원에서 42,000원.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은 자, 재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로보티즈의 최대 주주는 바로 LG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LG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로보스타도 LG예요. 자, 로보스타는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한 12,000원에서 그래도 한 3만 원,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도 LG그룹에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는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SM코어는 SK와 관련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앞에 로보티즈와 로보 이런 종목들은 로봇 네. 관련 주가 알겠어요. SM코어는 네. 어떤 연관이 있죠, SK랑? 그러니까 SM코어도 마찬가지로 SK그룹의 이제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그룹 내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예요.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예요. 자, 예. 차터 지금 근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추세를 돌파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만 대박 우량주로 갈 수 있는 차트가 나오는 건데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룹 내 공장 자동화라는 그룹 내 SK라는 부분에 모멘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박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매매는 아니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SM코어. 네. 차트라든지 지금 이슈 재무가 다 삼박자가 갖춰져 있고 이제 월봉을 막 벗겨낸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SM코어 종목을 다 저희가 드렸는데 네네. 계속 우리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중간에 네. 원래 마지막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자, 이건 근데 첫 번째 패턴에 부합되는 종목이에요. 네네. 대박 우량주를 발견하는 첫 번째 패턴에 부합되는 종목이 바로 SM코어였다. 자, 두 번째 패턴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SM코어라는 종목의 제가 모멘텀은 아까 그 올해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그냥 그쵸. 제 예상으로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자, 그 이유는 어쨌든 SK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즉 물류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기 때문에 SK그룹 내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SK하이닉스나 그다음 최근에 또 2차전지 관련돼서 SK온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뭐 수주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 SM코어가 다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수주를 받았나요? 그렇죠.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실적이 더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상승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네. 예시 종목을 설명할 때보다는 네. 조금 더 되게 좀 적극적인 네. 모습, 뭔가 자신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충분히 수익률 대회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지금 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고 가더라도 네. 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 이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작년이야 뭐 워낙 어려웠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계좌를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게 과연 몇 프로의 수익이 돼 있을지는 저 100% 이상 뭐 이렇게 나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분은 생각보다 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 5% 10%에서 챙기는 전략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종목에 대한 어떤 나만의 어떤 투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럼 투자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분명 실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누구는 한 20% 정도, 네. 누구는 한 2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실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단순히 이 차트 모양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합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그룹의 로보티즈가 될 수 있을 만큼 SK그룹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장사님은 좀 그렇게 좀 SM코어를 봐주셨고요. 네. 자, 이제는 두 번째 패턴에 대한 대박 우량주 패턴을 공부해 볼 텐데 네. 일단은 그 참여 방법 한번 네. 안내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노란톡에 불개미 대박 우량주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쪽에서 저희가 대박 우량주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할 패턴에 부합되는 두 번째 종목이고요. 그 첫 번째 공개됐던 SM코어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들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천하장사님께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김우현 앵커 통해서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디 쓴 두 쌤께 우리의 계좌를 튼튼하게 해줄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는 방법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총 두 개의 관심 종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방금 만나봤던 SM 코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긴 하지만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천하디 쓴 쌤께 배워볼 두 번째 저희가 관심 종목을 찾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대박 우량주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불개미 대박 우량주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면 들어오셔서 종목 그리고 투자 포인트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디 쓴 쌤과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3월 27일 월요일 첫 방송되는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 그 일곱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님이시죠.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는 장미꽃을 6개를 들고 있었어요. 네. 제가 PD님께 듣기로는 네. 6개를 든 이유는 6개 종목으로 대회를 끝내겠다. 그렇죠. 그런 강한 의지가 좀 있죠. 강한 의지인데 목소리 너무 지금 작거든요. 네, 지금. 장미꽃이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처럼 그 좀 열정에 불태워서 제가 이번에는 꼭 6개 종목으로 좀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장미꽃을 들고 촬영했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피디님한테만 살짝 얘기 드렸는데 피디님이 저한테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천하장사님께서 또 피디님께 요청한 게 또 있다고 해서 네.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오랜만에 그 천하장사님과 TV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스케줄까지 다 비워놨었거든요. 네. 근데 천하장사님이 수익률 대회 전까지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수익률 대회에 전념할 수 있게끔 네네. 시간을 달라고 했다. 피디님께서 저한테 아 주디스님 오늘 방송하시고 좀 당분간 좀 쉬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방송이 수익률 대회 전에는 마지막 방송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대회가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은 마지막이지만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들과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수익률 대회 2주 남았지만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종목들도 조금 같이 좀 미리 평가전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미리 한번 저 나름대로 시작해보자. 예, 이런 마음으로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오픈 채팅방에 968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 대회가 이제 2주 뒤에 시작을 하지만 그 전까지 이게 본선이라 그러면 평가전을 한다. 네. 그러니까 직접 관심주를 좀 드리면서 매매도 하시면서 천하장사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수익률 게임이 시작한 어떤 그 체제로 가겠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박 우량주 외에 네. 좀 단기적인 눌림목 포착주 이런 것도 공개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미리 연습해본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저는 이미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그냥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천하장사님과 함께 한 2주 정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천하장사님이 좀 종목에 대한 리딩을 하실 겁니다. 종목 추천주를 좀 드리면서 직접 매매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결국에는 수익이 잘 나야 네. 또 수익률 대해서도 천하장사님이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천하장사님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불개미 대박 우량주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7942 눌러주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는 두 번째 패턴 한번 배워볼까요? 어떤 패턴이죠? 네, 두 번째 패턴은 우선 차트 먼저 잠깐 보여주시면 바로 종목 예시 종목으로 갈게요. 네, 우선 첫 번째 패턴부터 살짝
첫 번째 패턴은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나왔던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패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이건 하락 추세를 돌파한 패턴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패턴이 아니고 우량 대박 우량주 두 번째 패턴인데. 자, 이번 패턴 어떤 과거에 2007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2007년도에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자, 이렇게 엄청난 박스권이 생깁니다. 자, 이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거의 한 10년 동안 이런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패턴은 박스권을 돌파한 패턴. 첫 번째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 패턴이라면 두 번째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는 패턴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박스권 형태의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돌파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봤는데 네. 이것도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죠?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은 네. 동일하고. 동일합니다. 예,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KMW라는 종목 볼게요. KMW. 네, KMW. KMW 지금은 이런 형태지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박스권이 좀 길었나요? 이거를 차트를 좀 줄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또 차트의 약간 비밀인데 이렇게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눌려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2007년도부터 지금 거의 10년 동안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렇죠. 10년 동안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뭐 텐베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보통 10배 이상 그 정도로 좀 종목이 난다. 그럼 이 종목은 차트는 이렇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5G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 차트 재무구조상도 당연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부합했을 때 대박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빠르게 더 볼게요. 네. 자, 한 종목 더 보면은 야,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고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죠. 자, 해성 DS라는 종목 볼게요. 해성 DS. 네. 자, 차량용 반도체. 그렇죠. 해성 DS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간 조정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6년도부터 한 5년 정도 박스권이었습니다. 5년 정도 박스권. 예, 박스권 돌파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크게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성 DS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 기판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두 종목 공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네. 한 종목은 오랜 하락 추세를 월봉상 장기 하락 추세를 벗겨낸 종목 지금 SM코어를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대박 우량주 발굴 패턴 2번에 있는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 관심주가 되겠네요. 네, 돌파하려고 시도하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돌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니요. 장기 박스권 위에를 아직 돌파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살짝 돌파를 했지만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네. 박스권 돌파 안 하고 조금 더 제가 싸게 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박스권을 네.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자, 그 종목은 TV 방송에서 공개를 안 해주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거기다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천하장사님의 두 번째 대박 우량주 장기 박스권. 그 장기 박스권이 몇 년 정도의 네. 박스권인가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정도 박스권입니다. 10년 정도의 예. 장기 박스권을 네네.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 자,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톡 불개미 대박 우량주 치고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그냥 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제가 뭐 바로 내일 올려주시고 이러지 말고 예. 자, 비밀번호 794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면 좋은데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밖에 네. 안 남았고 천하장사님이 이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률 대회까지는 방송 출연 안 하시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뭐 마지막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제가 이제 수익률 대회를 2주 앞두고 나서 조금 좀 재정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좀 수익률 대회 실전 이제 평가 전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과 또 같이 매매를 하면서 조금 미리 이제 워밍업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약간 출정식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과 평가전 하시고 그리고 3월 말에 있을 수익률 대회에서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연 앵커를 넘기나요? 네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디슨. 저는 주디 천하장사였습니다. 으라차차 유레카. 오늘 주식 천하장사 주디슨 두 쌤에게 차트, 이슈, 재무, 삼박자를 고루 갖춘 대박 우량주를 발굴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방송에서 종목 하나는 공개가 됐습니다. SM코어라는 종목이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 두 번째 관심 종목 대박 우량주는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대박 우량주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수업 끝나고 바로 대박 우량주 한 종목을 더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주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였습니다. 대박 우량주 스페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10분 뒤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